우리 오늘 뻘짓 하나만 해보자, 뻘짓. 뻘짓. 무슨 연구소입니까, 저기? 아니, 그 뻘짓은 고유명사 아닌가? 저번에 상담하다가 우리 병장하고 뱃살 잡고 쏴를 보냈지 않냐? SSD에서 차고 많이 쓰는 게 뭐고요? P31테라. P31테라가 가장 많이 나가지. 그리고 하이닉스의 조금 프리미엄 모델. 꺼내봐. 이건 안 꺼내라. 이거 다 지키는데. 가격 차이가 4만원 정도 난단 말이야. 우리가 상담할 때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 이걸로 가도 됩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사단 신속 대응사단 김범 병장이 적극적으로 자기는 방어를 했어. 사장님, P31과 P41은 윈도우 부팅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몇 초 정도 나는데 저는 그 몇 초에 4만원을 배팅을 하겠습니다. 별로 차이 안 날 건데 라고 생각을 했지. 사실은 그런데 RPM은 한 3500, 한 7000쯤 되잖아. 거의 두 배인데 실제 윈도우 부팅 속도에 차이가 있을 것 같나? 있기는 하지만 그게 다이나믹하게 날지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정말 차이가 나느냐? 이게 사실 1초 미만이면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거든? 근데 막 2초 정도의 차이가 났다. 이사단 신속 대응사단 김병장 잘 듣고 있어야 돼. 자, 우리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자. 네이버 오픈을 배치 파일로 해가지고 윈도우 전원 탈출 딱 누르고 네이버 창이 열리는 것까지. 근데 한 번 하지 말고 다섯 번씩 해. 왜냐면 이게 또 컨디션에 따라서 빨리 될 때가 있고 막 그래. 2초 차이가 났다. 2초 차이가 나면 1년이면 몇 초 차이냐? 곱하기 360 아이가 720초 몇 분이고? 12분. 그럼 10년이면 2시간 차이가 나지. 이렇게 봤을 때 의미가 있나? 10년 동안 의미가 있어. 너도 2시간 무시하는 거야. 전쟁에서 탄약이 5분만 안 나와도 그 중대는 전멸을 하는 거야. 그리고 1초 2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아이돌 그거 티켓팅 하는데 1초 2초 사이에. 맞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어젯밤에 할아버지가 로또 번호를 게시를 줬어. 깜빡 까먹고 있다. 1초 늦어서 로또를 못 샀어. 그거 어떻게 되겠노? 어그지도 100 일어나. 항상 저희들 테스트하던 Z790 프로 보드에다가 꽂아가지고 지금 31일부터 할 거야? 우리 과학적으로 하자. 내가 하나 둘 셋 하다가 딱 눌리면은 동시에 누리고 네. 그 다음에 네이버 창이 완전히 딱 열리면은 스톱하고 이불로 빨리 눌러 때리는 소리 나면 안 된다. 멀리 수민이가 휴가다. 하나 둘 셋! 다시. 지금 1초가 중요하다는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껐다 다시 해야지. 네. 완전히 꺼지고 불 다 꺼지고 네. 꺼지고도 한 5초 정도 있다가 하자. 하나 둘 셋! 스톱! 32.65.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옛날보다 오히려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옛날 이렇게 안 됐는데. 네. 영상 갔다 올 거니까 네. 네가 좀 찍고 있어라. 태풍 때문에 지금 네. 내가 갔다 와야 되겠다. 네. 바로 P41. 시작. 몇 번 테스트입니다? 10번. 이게 평균이 몇이야? P31 같은 경우는 33.147초입니다. 이게 암산이 되는 거야? 네. P31 몇 초 나오죠? 31.89입니다. 와, 이게 암산이 돼? 아, 네. 몇 초 차이고? 해보자. 이게 암산이 되는데 차이가 암산이 안 돼? 빼기가 더 어려워. 1.25초. 네. 예상했던 것과 비슷하게 나온다, 그지? 그러면 한 달. 1.25 곱하기 30. 37초. 1년. 483. 맞아? 37 곱하기 444잖아. 아, 444네. 7분 5초, 10년, 1시간 10분. 막 우스갯소리지만 윤범 병장이 P41이 P31보다 부팅 속도가 많이 빠르다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10번 정도 테스트를 해본 결과 1.2초 정도 P41이 더 빠른 건 맞습니다. 유의미하다 할지 무의미하다 할지 그 결정하는 거는 사용자들, 유저들의 몫이지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었어. 누군가는 1.2초의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나는 4만원을 쓰겠다. 그리고 또 지금 시스템이 좀 고사양이라 30초가 나왔지만 오히려 저사양 컴퓨터로 내려가면 부팅 속도가 20초대로 줄어들 거고 네, 그때는 한 2초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어. 그러면 나는 그 2초에 4만원을 쓰겠다. 여자친구랑 영화 한 번 안 보고 그냥 이거 할래. 부수적인 차이로 윈도우 설치 시간에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했는데 차이 없습니다. 0.5초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특정상의 오류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만약에 윈도우 설치 시간이 이렇다고 하면 다른 여타 게임의 프로그램의 설치 시간도 사실은 똑같다고 봐야 돼. 윈도우 설치 같은 경우 심지어 이제 USB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냥 USB 속도가 빠르면 그냥 빠른 놈이 USB가 SSD 속도를 따라먹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 P41이 P31보다 부팅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이론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나?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나? 이 1초 차이가 크다고 1초 아니다. 1.25초 1.2초가 이제 체감상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개인마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 이거 없다라고 말하기도 단정짓기도 그렇고. P31과 P41 삼성으로 치면 일반급과 프로급의 차이에 대해서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또 샌디스크나 이런 것죠. WD 있거나 이런 것들 갖고 또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담할 때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일반급과 프로급, 골드급과 플래티넘급 사이에서 고민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고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무게를 떨어드릴 수 있는 이런 가벼운 테스트, 뻘짓 같은 테스트를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